저희 랑이는 고성군 보호소에서 입양했고 한달반 정도 생활하고 있습니다. 보호소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를 했는데 어느 날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이 친구가 딱 나오자마자 저희 둘다 데려오자. 데려오자 마음이 맞아서 그렇게 들어서 다음날 바로 가가지고 입양을 하게 되었습니다. 상처가 꽤 컸어요. 엄지손가락 한마디만하게 있었는데 누구한테 물린지도 모르고 굉장히 어린 아이가 물려서 얼마나 아팠고 무서웠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. 호랑 까꿍 현재는 약만 잘 바르고 네카라 씌우고 안 물게 해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많이 나아져서 털만 나면 되는 상황입니다.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움직이질 않아서 적응을 잘 못하나 걱정하는 찰나에 5분 만에 갑자기 집을 살짝살짝 돌아다니더니 10분 뒤에는 뛰어다니기 시작해서 그 정도로 적응을 잘해서 낯가림 같은 거 전혀 없었어요. 앉아. 옳지. 기다려. 먹어. 가족 슬리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다 해지고 신으려고 그러면 어디가 있는지 모르고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작고 다리도 짧고 통통해가지고 똥땅똥땅 걷는 모습이 너무 매력이 터져요. 애견 카페나 이런 데 가면은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해요. 큰 개가 와도 처음에는 무서워했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쫓아다니면서 조그만 게 놀고 다니고 성격이 정말 좋아요. 호랑아, 엄마 아빠한테 와줘서 너무 고맙고, 첫눈에 우리가 반했던 만큼 너도 우리가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고, 오래오래 건강하게 엄마 아빠랑 잘 지내자.